안녕하세요. 유차 업대 이대신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산 SUV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국산 SUV의 끝판왕이라고 불려지는 차량입니다. 네, 조선의 G바디라고도 불려지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기아의 모아비 차량입니다. 모아비 중에서도 완전 풀옵션, 네, 이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모아비 차량 금액도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이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은 1920만원입니다. 이 차량 이제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건데요. 2016년에 등판 2017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34,000km 주행한 단순교체로 트렁크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기아의 더뉴 모아비 3.0 AWD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일 높은 등급에 하이테크 옵션, 어라운드 뷰,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또 트레일러를 견인하거나 레저 스포츠, 그리고 차박 캠핑까지 정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국산 SUV 중에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를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지금 관리 상태가 말도 안 돼요.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확실히 모아비 하면 이 남성미 있는 디자인, 그리고 이 블랙 색상이 가장 베스트셀링으로 잘 팔리는 색상입니다. 딱 봤을 때 확실히 뭔가 수트를 입고 타도 될 만한 그런 SUV의 강인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이 직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직선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 때문에 확실히 더 단단해 보이고 더 듬직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 쪽 보시면은 그릴 쪽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기아 마크가 없는, 네, 이 차량의 기아 마크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모아비의 단독 브랜드 마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아 마크가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이 마크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또 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디자인부터 해서 모두 다 깔끔한 상태에 지금 전면부의 전방 감지 센서들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측면으로 한번 보실 건데요. 이 측면에는 또 이 프레지던트 전용 휠이 또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투톤의 이 캡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 좀 더 강인해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한 40-50% 정도, 그 휠 컨디션은 기스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합니다. 이제 측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일단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옆에 있는 사이드 스텝이에요. 네, 키가 작으신 분이나 여성분들이 타고 내릴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모습, 그리고 확실히 뭔가 SUV에서 꽉 차 보이는 요소를 이 사이드 스텝으로 더 보여주고 있고요. 위로 보시면 루프 레일까지 SUV에 들어가는 이 옵션들, 정말 이 옆에 부분을 꽉 채워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외관 컨디션도 너무 깔끔하고요. 투톤으로 밑에는 또 가드가 있거든요. 확실히 SUV의 그 디자인적인 요소까지도 꽉 채워주고 있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은 지금 스크래치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컨디션에, 네, 뒤에 타이어까지 동일하게 40-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보실 건데요. 확실히 각진 박스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의 디자인이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실내 공간에서 부족한 부분, 좀 없어지는 부분 없이 정말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사각의 디자인입니다. 일단은 그런 효율성도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확실히 뭔가 듬직해 보이는, 든든해 보이는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안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지금 7인승 차량이에요. 그래서 뒷자리에 지금 시트가 삽입이 되어져 있고요. 정말 뒤에 폴딩까지 하면은 그냥 누워서 갈 만한, 차박 캠핑을 해도 될 만한 충분한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트렁크 공간에 부족함 전혀 없죠. 네,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성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트렁크 쪽으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들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4륜구동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조수석 쪽으로 보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쪽에서 흠잡을 데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해주셨고요. 이렇게 외관 봤는데 이제 실내 들어와서 실내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컨디션도 지금 너무 좋고요. 전 차주분께서 관리 정말 잘한 게 느껴집니다.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패드를 넣어주세요. 네, 확실히 4기통과는 차원이 틀려요. 6기통부터는 디젤도 이 진동에 대한 부담 없이 정말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옵션들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은 두 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프레지던트 등급답게 이렇게 퀄팅 시트로 되어 있어서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위로 보시면 위에 썬루프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닫히고도 상당히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에 이렇게 SOS 기능, 유보 기능이 들어가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로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2채널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중앙으로 한번 내려올게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JBL 사운드에 블루투스 가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에 모든 기능들 터치로 다 사용 가능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실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어라운드 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선명한 화질로 주차하기도 정말 편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 쪽을 따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모드들도 터치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의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까지 조절할 수 있는 3존의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기어 노브 양옆으로도 버튼들 빠진 거 하나 없는데요. 일단은 액티브 에코 버튼, 파킹 어시스 버튼에 열선 핸들과 뷰 버튼, 어라운드 뷰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핸들도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왼쪽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지대 경보장치와 차선 이탈 경보장치, 그리고 4륜구동 모두 전환 버튼들까지 정말 빠짐없이 탑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들도 꽉 차 있고요. 컨디션도 너무 좋은 이 모하비 차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옵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뒤에 눕혀놓으니까 거의 누워서 갈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무릎 공간 충분하고요. 머리 공간도 충분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이외에도 뒷자리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스피커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게 이 JBL. 네, 음질도 상당히 좋고요. 저음에서 베이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도 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확실히 실내에서는 감성적인 부분들까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뒷자리도 이렇게 독립식의 에어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에서도 이렇게 따로 조절이 가능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산 SUV 중에 끝판왕이라고 보여졌던 차량이죠. 기아에서는 가장 상위 트림의 이 모하비 차량. 이제 앞으로 나와서 바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파워풀한 출력까지 보여준 차량인데요. 이 차량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정숙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이 SUV, 국산 SUV의 끝판왕이라고 불려졌던 이 모하비 차량,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 컨디션도 지금 너무 좋은 모습에 옵션들까지도 풀옵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게요. 2016년에 등록한 2017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4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로 트렁크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기아의 더 뉴 모하비 3.0 AWD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하이테크 옵션에 거기에 어라운드 뷰,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저희 유차 어때 판매 금액은 1,920만원입니다. 네, 동급 중 가장 저렴한 금액대고요. 옵션 최강의 컨디션 자부합니다. 정말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이 모하비 차량.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도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유차 어때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